안녕하세요. 공사 중인 아파트 현장과 그 주변을 직접 발로 뛰면서 소식을 전해드리는 걷기와 여행입니다. 오늘 소개 영상은 오산 세교 이지구에 있는 중흥 S클래스 에듀파크 영상입니다. 경기도 오산시 궐동 383번지구요. 총 12개 동에 지상 25층까지 올라가고 1245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평형은 24평형, 29평형, 34평형, 35평형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주차는 세대당 1.4대고요. 용적률은 189%, 건폐율은 13%입니다. 여기는 전매 제한 단지가 돼가지고 거래는 입주 후에, 등기 후에 거래해야 되는 그런 단지가 되겠습니다. 여기 분양가는 24평형이 3억 1000에서 3억 2300 선이었고 29평은 3억 5500에서 3억 6500 선이었고 34, 35평형은 4억 500에서 4억 1500 선이었습니다. 오산 세교 이지구 중흥 S클래스 에듀파크 위치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치는 이곳입니다. 이곳이고요. 그리고 오산역은 여기에 있고요. 오산대역은 이쪽에 있고요. 그럼 도보로는 좀 거리가 멀 것 같습니다. 도보로는 거리가 멀고 버스를 타고서 이동을 해서 철도를 이용해야 되는 그런 거리가 있는 것 같고요. 주변에 그 학교는 지금 이쪽이 학교 부지가 여기가 초등학교 학교 부지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우중학교가 지금 보이고 있네요. 대우중학교, 그리고 이쪽은 또 가수초등학교 보이고 있고요. 여기는 오산중학교와 오산정보고등학교, 오산대학교가 이렇게 주변에 있고요. 그럼 거리를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리를 오산역에서 한번 측정을 해보면 이 길로 와서 이렇게 쫓아서 온다고 하면 여기까지 2.4km, 도보 24분이 걸리네요. 네, 도보는 조금 상당히 거리가 있어서 걷기는 좀 어려운 그런 위치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현장을 직접 걸으면서 한번 아파트 진척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에 보이는 아파트가 오산 세교 이지구 중흥 S클래스 에듀파크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굉장히 그 부지가 좀 넓고요. 총 12개 동이고 그리고 세대수가 1245세대입니다. 단지가 상당히 좀 넓은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아직 이제 신도시에 아파트만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좌측, 우측 이런 곳은 지금 산으로 돼 있고 들판으로 돼 있고 현재는 그렇고요. 도로만 지금 현재 아파트를 지나가는 도로만 개설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아파트는 지금 입주가 2024년도 10월이다 보니까 지금 1년 조금 더 남은 그런 아파트죠. 그래서 많이 그래도 올라간 것을 지금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는 대중교통으로 오기에는 그 오산역이나 오산대역에서 와야 되는데 오산역에서도 한 25분 정도 걸리는 그 정도 거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산대역에서도 거의 비슷할 것 같습니다. 오산대역에서 와도 그 정도 걸릴 것 같고요. 그래서 버스를 이용해 가지고 전철역까지 가서 전철을 이용하는 그런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도시는 원래 장화 신고 들어가서 뭐 구두 신고 나온다 이런 말이 있듯이 여기도 역시 이제 주변에 지금 아파트만 올라가고 있고 다른 건물들은 아직 보이지는 않고 있고요. 바로 앞에는 이제 그 도시형 생활주택 그런 주택들은 지금 간간이 들어서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파트 옆을 지나는 도로는 지금 바리케이트가 쳐져 있어 가지고 그쪽은 갈 수가 있고요. 갈 수가 없고요. 주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곳은 무량기 수목원 방향입니다. 그쪽이
호반서밋 라포레도 있고요. 호반서밋 그랜빌 2차도 있고요. 이쪽이 구도심 시내고 여기가 이제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지금 네, 이곳에서 옆에서도 이제 한번 옆에서도 보면은 지금 아파트가 지금 올라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뒤편도 산이고 옆에도 산이고 그래서 자연 친화적인 그런 아파트 그런 아파트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공터로 남아 있지만 여기도 이제 개발이 되겠죠. 여기도 이제 개발이 돼서 어떤 시설물들이 들어오면 도시 신도시로서의 그 기능을 갖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이제 그 자연 친화적인 숲속의 아파트, 숲속의 아파트로 보이는데 앞으로 몇 년 지나면 또 여기에도 건물들이 들어서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제가 그 방향에서 한참을 걸어와서 걸어와서 지금 반대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아까 바리케이트가 쳐져서 이 도로를 올 수가 없었는데 빙 돌아서 오다 보니까 이쪽까지 지금 아파트가 이렇게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이 12개 동이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 부지가 넓고 아파트가 직사각형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큰 넓은 도로가 있고요. 여기가 왕복 4차선에서 6차선 그 정도 되는 도로 같은데 여기에 길 건너에도 이제 신도시의 그 아파트들이 지금 신도시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있는데요. 여기 아파트 명이 더샵 오산 엘리포레 하고 그 다음에 세교 한양 수자인 아파트가 지금 길 건너편에는 지금 건설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파트가 지금 이 중흥 에스클레스 에듀파크 아파트는 완전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돼서 반대편에 있는 아파트까지 지금 연결된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오산 세교 2지구 중흥 S클래스 에듀파크 아파트 공사 현장을 직접 찾아와서 촬영해 가지고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그런 영상을 제작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유익한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